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단어 그대로 정말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리올림픽은 정치적인 이유로 친환경을 추구하다 보니 세계 최초로 에어컨 없는 하계올림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염의 발생으로 수많은 국가에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공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자금적으로 문제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공수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 선수들에게 에어컨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알린 것이 바로 태국 탁구 국가대표 지니파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녀의 영상을 보면 태국 선수임에도 상당한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니 말입니다. 그녀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중국 탁구 국가대표 선수인 마롱이라고 하는 점을 보아 중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그녀가 업로드한 태국팀 숙소를 보면 에어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飞机上人还是挺多的，十几个小时的航程，环境还是相当不错的。房间里非常干净明亮，确实没有空调，只有电风扇。 泰国队也没有自带空调，这个居住条件可以说非常好了。阳台、客厅都非常宽敞明亮。이뿐만이 아닙니다. 숙소에서 경기장 혹은 파리 시내로 선수들을 태워도는 전용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지니파 선수는 물론 덥고 습한 날씨에 익숙한 동남아 선수들까지 파리 현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SNS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국 선수단을 보좌하는 자원봉사단은 물론 수많은 선수들은 파리에 불어닥친 폭염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파리올림픽 관련 흥미로운 영상들도 존재합니다. 현재 틱톡과 인스타에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몰려든 세계 각국의 선수단이 받은 선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올림픽에서나 후원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자유롭게 홍보를 하고 이를 이용해 자유롭게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당연하게도 이를 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국가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올림픽마다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선물 중에 가장 고가의 선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은 항상 한국 기업인 삼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전 하계 올림픽이었던 도쿄올림픽에서도 삼성의 휴대폰이 선수들에게 지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삼성 휴대폰이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지급되는 휴대폰은 폴더블폰으로 폴더블폰이 한국에서는 대중적이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웰컴 기프트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선수들의 영상으로 인해 큰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도대체 삼성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얼마나 큰 금액을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마케팅 방법을 기획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세계 출전 선수단에게 최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G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도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폰을 선물했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폰 등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던 선수들이 굳이 익숙치 않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갤럭시를 쓸 이유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폰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이번에 지급받은 G 플립 6를 들고 셀카를 찍을 수 있게 합의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 올림픽 최초로 시상대 위에 오른 선수들이 영광의 순간을 직접 촬영하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선수들이 시상대에 휴대폰을 들고 갈 수 없어서 찍히는 사진이라고 해봐야 스포츠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들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지급받은 올림픽 에디션 휴대폰을 통해 선수들이 직접 촬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야만 연동된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이 사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금, 은, 동메달을 받아 시상대에 올라간 내 모습과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찍은 사진을 말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해당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파리에서 사용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 소개해드린 태국 탁구 선수인 지니파도 이 휴대폰을 공개하였습니다. 와, 今天法国给我们的东西，你们猜什么东西？一、二、三，手，好可爱！哇，小小，一个什么东西呀？这个 kiss。
非常好啊。小小。하지만그녀의영상에는그녀가전혀예상하지못한중국반응이담겼는데요화웨이에도이런폴더블폰이있다삼성은올림픽후원사중하나이며지난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모두가삼성휴대폰을받았습니다만약에이것이북한에서만들어진다면어떻게사용하나요한국인들이당신을도청하는것이두렵지않나요중국인은삼성폰은안쓴다집으로돌아올때10,000위안의중고로파는것도나쁘지않습니다저비식전화기는구닥다리아닌가이휴대폰은화웨이에서만든것과비슷해보입니다왜샤오미휴대폰이랑디자인이똑같나요중국에서는노인용휴대폰가격이500위안을넘지않습니다별로민감한부분은아닐수도있지만한국휴대폰은사생활침해가걱정되는부분도있어요오래된병풍휴대폰을중고로팔아서고철로교체하세요이처럼올림픽역사상단한번도없었던엄청난마케팅소식을접하자세상모든좋은것에숟가락을얹어야마음이편안한중국도나서기시작했습니다그것이바로파리올림픽의모든것이중국손으로만들어졌다는것입니다法国人怒了，发了一半奥运保单的却是中国，安保系统用的是中国机器人，人员接送用的是国产无人车，比赛转播提供设备的中国央视，甚至奥运会的吉祥物玩偶80%都产自义乌。征服巴黎奥运就靠一招中国制造。要知道，想在几个月内生产出几百万只玩偶跟体育周边，这个效果与除了中国义乌，没有几个国家能做到。而且国内其他厂商也都承包了大部分订单。这两天刷屏的彩色乒乓球台，摸上去和冰一样滑，自带芯片的运动垫，甚至能够记录运动员信息，还有运动地。智能座椅、直播的 LED 屏等，全都来自中国企业。中国制造的产品几乎霸占了整个奥运赛场，质量和效率得到了组委会的高度赞扬。提醒一下，中国制造在过去很长一段时间都是欧洲人的噩梦，但是这些年，中国企业已经用强悍的实力征服了全球。现在已经有很多来自世界各地的游客已经到达了法国。刚刚在法国上演的无人机灯光秀，无人机和 LED 还有烟花完美结合，引来现场观看的人都震撼到了大战这是巴黎给大家带来的视觉盛宴，可当得知这全部是来自中国的 AI 科技，更是让他们惊掉了下巴。不然你看看本届的奥运会，80%的吉祥物都是由中国制造。法国的一个议员为此还接受了一个采访，说是他很愤怒。那么醒目的 Made in China， 咱法国能生产这成本比中国高出了30%。另外还有就是所有跟奥运相关的一些周边产品，例如什么旗帜啊、挂件啊。运动服啊等等都是来自咱家义乌的사실이번영상에서현재파리올림픽곳곳에서중국인들이저지르고있는만행에대해다룰예정이었지만그부분을제외하기로결정했습니다저희속보팀이앞서업로드한영상을보시면중국선수단이바케트빵도딱딱하다고불편하다고할정도로중국에서열린올림픽에비해서형편없다며온갖곳에불평불만을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은이제금메달개수에열연하는시대는지났다고생각합니다얼마나제대로된스포츠정신을가지고최선을다하는모습을보여주냐를국민들은더뜻깊게보고있습니다그만큼선수분들이오랜기간준비한모든역량을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여러분은이번올림픽에서가장기대되는종목은어떤건가요여러분의소중한의견을댓글로남겨주세요오늘영상이마음에드셨다면영상을주변에공유해주시고좋아요와구독부탁합니다